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사회적으로 늘 매번 이슈가 달라지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기가 아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, 그런 어떤 생각의 줄기가 잡히면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는 뭐 자료든지 책이든지 뭐 영화든지 소설이든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살을 붙여나갈 수가 있는데, 자기 주관,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 뭐 어떤 주제가 던져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니까 평소에 늘 생각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는 거야. 첫째, 대화.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자기 주장을 막 어거지로라도 주장을 해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. 세 번째는 다양한 책을 두서 없이 이렇게 다독하는 형태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넓게 봐야 돼요.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은 나와 다른 것이 존재한다.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 되거든요. 큰 나무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라. 일단은 커다란 기둥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아주 세세한 리서치와 상대의 반격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서 잔가지와 나뭇잎을 그려야 된다. 그렇지 않고 큰 기둥만 갖고 있을 경우에 방어를 할 수 없게 되고, 그 반면에 잔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.